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거룩한 성산에서 또 강남 지방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연합하여 주님이 제자들을 거니시고 변화산상에서 그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 했사오니 저희들 가운데도 주님이 그때에 거기서 베푸셨던 은혜를 여기서 지금도 허락해 주옵소서. 바쁜 일과 중에도 또 곤비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기를 기뻐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열심을 품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해 저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회에 이제 한복판에 저희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성회에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처음 참여한 이나 네 시간을 다 참여한 이들이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 각 심령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또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주 앞에 바친 손길들을 저들의 마음과 믿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것들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남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재정적으로도 주의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놀랍게 채우시고 주의 일을 행하는 곳곳마다 저들의 삶이 주 앞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활 속에서도 풍족함이 넘쳐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일 봉사와 헌신으로 눈에 띄는 곳에서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각 교회에서 이 성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들을 기억하셔서 믿음과 수고와 헌신대로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도록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하늘 문 열리는 것처럼 저들의 심령의 문도 열리어 한량없는 주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도 훌륭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오늘도 광림교회에서 여성교회 찬양대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오셔서 은혜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그 찬양을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면 목사가 조금 설교를 좀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가 되셨잖아요. 안 되셨나? 은혜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은혜를 받는 때 기도로 은혜를 받든 설교로 은혜를 받든 찬양으로 은혜를 받든지 차마 은혜를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저녁 메뉴가 시원찮으셨나 어떻게 대답들이 요즘에 말이죠. 요즘에 리더십들을 많이 얘기하고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적인 리더는 어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들을 잘 하잖아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리더들을 얘기할 때뭐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기도 하고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많이 얘기 들어지는 것이 유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줄수 있는 리더가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웃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웃음이 뭐 모든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예방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들도 참 이 설교 중에 정말 교인들을 웃음이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어떤 강사들이 인기가 있나, 그리고 어떤 강사들에게서 은혜를 받을까, 그랬더니 제가 왔을 때 피곤이 싹 풀리고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막 한 30초마다 조금 과장하는 30초마다 한 번씩 막 웃음이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강사, 아니면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서로 웃으라고 하든지, 저는 안 되면 또 뭐 어떤 사람 그렇게 따라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게 다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고 박수를 치면서 웃으라고 그러면 하다 보면 사실 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분인데, 집회가 끝나고 났더니요, 제가 전에 다른 분에게서는 보지 못한 이상스러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축도하고 저기 나가, 이제 강사님이 나갔는데, 교인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인사를 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 명성대로 정말 말씀이 좋습니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보니까 손에다가 물 하나씩 다 들고 나오는 거야.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강남도 이 수준까지는 안 가셨나 보다. 근데 말이야, 사인을 해달라는 거야. 이 목사님에게 사인해달라는 거야. 야, 나는 말이죠,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아니 세상에, 하나님, 어떤 목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설교 끝나고 나니까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지 않나, 막 팔짱을 끼고 사진 찍겠다고 그러지 않나 막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고 나가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허기 생각하니까 수고는 했죠. 물론 그분의 말씀은 말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지만, 수고했다니까 잘못 들으면 수고만 했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목사님은 나오니까 뭐 은혜 받았다 뭐 했다 할 수가, 쫙 줄을 쓰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몇 장 하다가요 못하더라고요. 알아, 그냥 쑥 들어와버려. 몇 사람하고 사진 찍다가 말고. 그런데 그런 집회 여러분이 참여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하는지, 노력을 안 하는지. 어떤 목사님 자제가, 목사님 집에 있는 자녀가 어떤 글을 썼는데, 그런 걸 쓴 걸 보았어요. 자기 아빠가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유머와 예화도 찾아야 되고, 뭐, 이제 설교하는 중에 교인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고, 또 의미 있는 예화를 전달하는데, 그게 웃음을 좋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서 뒤지고, 막 유머 책을 사다가 막 놓고 옆에서 읽는 걸 보고, 그 딸이, 목사님 딸이, 그 아빠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을 했다. 야, 우리 아빠가 말이야, 유머 책을 막 사다가 인터넷에서 막 지금 찾고 있는데, 그걸 자기 아빠에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분이 글을 쓰는 중에 그런 걸 썼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바라다보는 우리 딸이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씁쓸해한 그런 심정을 느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어요. 웃어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러는데, 웃음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웃음이 굉장히 좋은 거더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뭘 맞아야 되잖아요. 마취제, 진통제를 맞아요. 그게 몰핀이라는 거랍니다. 몰핀. 그런데 이 몰핀이 굉장히 강한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이런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고 그걸 느끼지 못하게,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거는 다 이물질, 화학물질, 다른 데서 우리의 몸속에 투여를 해서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서 몰핀보다도 200배나 강한 진통제를 우리에게 준다. 그게 웃음을 통해서 생산된다. 몰핀보다 200배나 강한, 그리고 이건 이물질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어떤 성분. 근데 그게 언제 많이 나오느냐, 그게 막 웃음을 웃을 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요,
야, 잠깐만, 한 10초만 웃어도 뭐 조깅을 몇 분 동안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또 웃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효능이 좋은지, 웃기만 하면 암도 예방하고 걸린 암도 나을 수 있고 신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웃음을 한 5분만 웃고 나면 에어로빅을 30분 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좋은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설교할 때 사명을 가지고 웃겨야 되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좋은 건데? 근데 그것이 체질적으로 그렇게 잘 웃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면 괜찮은데, 저같이 말이에요. 저같이 뭘 잘 웃게 되면 소재가 빈곤하고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고. 여기 우리 이강수 사장님이 계시니까, 내 친구니까 말이에요.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마 본인은 못할 거야. 본인도 못할 거야. 난 거짓말은 안 해요. 네. 우리가 신학생 때 말이죠. 기억도 안 할 건데, 본인은 기억을 못할 거야. 우리가 신학생 때 언제 한번, 이제, 학교를 끝나고 나는지 어쨌든지, 종로를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종로를 가요. 서너 명이 갔다. 그때 우리 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강수 사장님. 근데요,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있잖아. 야, 우리 저기 종로 가다가, 종로 2가 YMC 있는 근처인데, 거기 가다가 말이죠. 우리 보고, 다 같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저기 하늘을 쳐다보자는 거예요. 기억 안 나죠? 다 하늘을 쳐다보자는 거야. 서너 명이 갔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얘기하고 가다가 딱 서가지고, 서너 명이서 한참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주변에 가는 사람들이 다 가다가 쳐다보는 거야. 다 쳐다보는 거야. 근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놓고 우리는 살짝 그 사람들을 보는 거야. 보니까 다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어. 저 우리 이강수 사장님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아, 굉장히 재밌어요. 윈드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부족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웃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치료제도 되고 예방제도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활력을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웃음보다 더 강한, 몰핀보다 더 강한, 웃음이 몰핀의 200배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웃음의 효과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한다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땐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웃어서 만일에 에너지에 소모하는 무엇이 있고 웃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도 잊어버린다? 그럴 것 같으면 감동을 받으면 그래서 그 감동이 내게 주는 효과, 여러분, 웃어서 암이 예방되어지고 웃어서 암의 세포가 치료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영혼에 감동이 온다고 그러면 예방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될까요? 그런데 감동이 온다라고 할 때 이 감동의 사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감동되어서 웃을 수도 있어요. 막 좋은 얘기 들으면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감동이 어떤 형태로든지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이 고조되어지고 감동이 진해지면 웃습니까? 웁니까? 너무 기뻐도 울어요. 이상한 건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 정말 무엇인가에 전율을 느끼고 그러면 슬퍼도 울고 아파도 울고 이거 우는 거야. 감동을 받을 때는 많은 경우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하하하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웃다가 너무 웃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흐느끼게 돼요. 그러니까는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강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울음은 이면 속에 우리의 마음에 뭔가 감동을 얻는다. 감동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감동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감동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말이죠. 감동을 하는데 사람이